안녕하십니까. 양 팀의 선수 명단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원주 DB 한도율, 최재웅, 장효준, 주수환, 양 팀의 1쿼터 팀오프로 시작하겠습니다. DB부터 공격을 진행한 그 이후에 라인 크로스 이후 원주 DB가 다시 공격권을 가져왔고 여섯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후에 라인 크로스 이후 원주 DB가 다시 공격권을 가져왔고 그리고 또 공을 뺏어냈어요. 중앙에 동료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득점까지. 예. 중앙에 동료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미 동료가 뛰고 있습니다. 아웃넘버 상황. 골 밑에서 두 점 날아갑니다. 예, 김도현이었죠? 스콥 양서원. 바운드 패스. 강현빈 두 점 날아갑니다. 16대0. 예. 대각선 좌중간 파고듭니다. 골 밑에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22대0. 대각선 좌중간 파고듭니다. 골 밑에 막을 수 있는 네. 선수가 예, 이 느린 화면 보고 나서 첫 득점이었죠? 예, 이 장면에서 전주 KCC의 첫 득점. 예, 좀 전에 10번의 DB 선수였죠? 예. 방승민 선수가 자책한 이후에 득점을 만들어냈고 2승씩을 거뒀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좀 전에 10번의 DB 선수였죠? 예. 방승민 선수가 자책한 이후에 득점을 만들어냈고 예, 두 번째 김승표 대각선 연결 파고 듭니다. 골 밑에서 두 점 성공합니다. 예, 조금만 한 대각선 연결 파고 듭니다. 골 밑에서 두 점 성공합니다. 예, 조금 1초 남았거든요. 예, 다시 한번 최재웅 두 점 성공시킵니다. 예, 앞선에도 채기 전에 예. 예, 국가 대항전도 있거든요. 예, 예, 세계 대회도 KBL에서 야심차게 예, 세계 리그를 운영을 해주고 있고 예. 그 하승진 선수가 감독을 맡은 스쿨리그 같은 경우도 호기심을 기르기 위해 이런 구기 종목에 대한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3쿼터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KCC인데 예, 마지막까지 끝까지 득점하면서 14대36. 골이 되고 예. 말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성공. 주승민! 주승민! 성공합니다! 38대 10.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반대편 김도현.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아, 김도현 선수가 인사이드 강대린 미들레인지 점퍼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들어감에 대한 기쁨을 알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화면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좌중간에서 쏜공이 그대로 림을 통과합니다. 예, 양서원 선수였는데 예, 럭키샷 공격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초 중앙 연결 골 밑에서 2점 성공합니다. 42대22.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DB의 수훈 선수죠. 계속해서 경기를 열심히 뛰었던 한도율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율 선수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